도입되는 저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을 필요로 하는 화물임에 따라 드라이 아이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특수 수동 용기를 활용하여 운송되고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작업 전에 항공기 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한 후 기준치인 5000ppm 이하임을 확인한 후 가기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부에는 온도 감지 센서가 있어서 운전석에서 온도 확인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판교에 있는 본사 상황실 SKB 본사 상황실과 오송에 있는 수송지원본부 상황실로 전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상황들은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상황실과 질병청 등 유관기관 상황실에 공유가 되도록 되어 있고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운행시간 그리고 현위치 등 위치정보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온도, 최고 최저 온도 등 온도 정보들이 실시간 공유가 되겠습니다. 예, 운전석에도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통합상황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속히 해방현장에 조급하여 신속히 현황을 수차했습니다. 부대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건물 내부도 탕등 무난히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예, 군사경찰 호송차에 도착해 경찰관 한 명이 무전기를 휴대해서 사동해서 화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안내 상황에 현재 대비할 계획입니다. 네, 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통보대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본인들의 의미 자체도 아주 위험한데 각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Yes. 저희들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각 상황에 따르는 예행 연습들을 다시 다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 지역까지 위탁의료 기관이 10개고 그 다음에 접종센터가 250개인데 그 지역까지 가는 계획들도 전부 다 수립을 하고 세부적으로 예행 연습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수송을 우리 군에서 딱 책임져 주시니까 아주 뭐 이렇게 든든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제 이번에 그 무장 들어오는 것부터도 우리 그 제소장량 주사기?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해서 6개 조선 인사 하시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운송 지원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찰청, 해방 및 항공사 등 민, 관, 군, 교 긴밀히 협력하면서 각종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물터미널 지역으로 백신이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 대한항공터미널 전면에 있는 주기장 투개소를 전용 주기장으로 지정하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항공 터미널 전면에 있는 624번 주기장 1개소를 지정해서 백신이 항공기에서 확인돼서 화물터미널 통해서 반출될 때까지 약 15분이면 반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이 여객터미널로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제2여객 터미널의 두 개소를 전용 주기장으로 시작하고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도 제1여객 터미널의 두 개소를 전용 주기장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발 상황 관련입니다. 악기상해나 기타 우발 상황으로 인해서 백신이 공항 내에서 일시 보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대비해서 신상함을 창고나 아니면 그 화물터미널 내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보관해서 신속히 반출하는 그런 비상계획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은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백신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